안녕하세요. 시리맨입니다. WD 외장 하드, 네, 마이 패스포트 울트라 1TB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 4TB까지 제품이 나와 있고요. 1TB가 가장 두께는 얇습니다. 지금 이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컬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있는 제품 컬러가 이제 블랙 있고, 이제 화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화이트 제품입니다. 디자인은 일단 마음에 드네요. 보면은 위쪽 부분은 이제 한색의 플라스틱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은 이제 메탈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가 이제 다른 재질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반을 이렇게 나눠서 서로 다른 재질에 보면 이렇게 무늬도 이렇게 필살물처럼 이렇게 나눴는데, 되게 깔끔해. 이게 아래쪽에 있는 그 부분이 이제 빛이 비칠 때마다 좀 다른 색깔로 비쳐서 약간 보면 지금 금색으로 좀 보였다가 또 이렇게 하면 좀 어둡게 보이고, 또 이렇게 하면 약간 은색처럼도 보이고요. 그래서 색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비치는 좀 고급스러운 컬러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사용하는 건 동일한데요. 보면 뒤에 이제 USB, 마이크로 USB 3.0 단자도 돼 있고, 이 제품은 그러니까 젠2까지 지원해서 속도를 좀더 높일 수 있는 타입으로 돼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물론 아시겠지만 내부에는 이제 하드디스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실제 전송 속도는 하드디스크의 속도에 따라 맞춰서 동작하게 됩니다. 후면에는 마이크로 USB 단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직접 케이블 연결시켜서 뭐 장치와 연결시킬 수 있고요. 후면에는 액세스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하얀색 빛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뭐 외장 하드로 사용하는 것 외에 몇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나 클라우드 사진을 백업하는 기능과 또는 이제 컴퓨터의 특정 폴더를 주기적으로 백업하는 기능이 있고요. 암호화 기능을 이용해서 암호를 아는 사람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잠금 기능이죠. 그리고 이 제품은 3년간 제한 보증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제 생각엔 뭐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뭐이 참고로 이제 이 제품 좀더 크게 작은 SSD 타입의 제품들도 나와 있긴 합니다. 지금 USB 케이블 이용해서 연결시켰는데요. 소음은 지금 제가 데스크탑을 켜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소리를 묻혀서 전혀 안 들려요. 지금 이 정도 거리 떨어진 상태에서는 소리를 느낄 수가 없고, 귀를 가져가니까 이제 좀 약간 진동이 약간 느껴지긴 하는데 소리는 무척 조용합니다. 요즘 나오는 외장 하드들은 소음이 좀 낮기 때문에 소음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요. 장치를 처음 연결시키고 내 PC에서 보면 마이 패스포트가 보이는데요.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 여기 있고, 이 내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지금 백업해서 지금 이런 파일들이 있는데, 원래는 이건 없고, 지금 여기서 이 정도 파일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WD 디스커버리 설치 프로그램 있고요. 이걸 설치를 하면은 지금 이렇게 소프트웨어, 웨어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WD 디스커버리를 실행하면은 이게 오른쪽에 떠요. 오른쪽에 이렇게 뜹니다. 뜨고, 처음에 장치가 연결되면 데이터 가져오기를 할수 있습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선택해 보면 드롭박스나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 원 드라이브, 네, 아마존 드라이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을 가져와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을 때그 사진을 뭐 주기적으로 백업한다고 하는 거는 좀 힘든데요. 사용자가 일일이 자동으로 하기에는. 근데 이걸 이용하면 외장하드로 자동으로 백업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써볼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가져오기를 해서 지금 연결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이미지와 인스타그램, 구글 드라이브, 그리고 원드라이브까지 파일들을 자동 가져와서 지금 백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게 지금 폴더가 지금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들이 쭉 가져온 게 보입니다. 네, 자동으로 가져온 게 보이고, 네,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 포토 이렇게 들어가보면 포토도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요. 제가 올렸던 파일들이라는 게다쭉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앱으로 또 메뉴 선택하면은 WD 백업이나 뭐 WD 드라이브 유틸리티 뭐 시큐리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설치해서 쓸 수가 있고요. 설치하면 파통 화면에도 이렇게 아이콘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또 보여드릴게요. WD 시큐리티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조금 한 가지를 알아야 돼서. 네, 지금 이렇게 창이 있고, 한 가지 조금 하면서 헷갈렸던 게, 지금 보면 암호를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암호를 입력하고 하면 입력하고, 그 다음에 암호 힌트를 넣으면 되는데, 제가 한번 글자 쓰면, 글자 안 보이는군요. 이렇게 해놓고, 암호 힌트, 뭐, 이렇게 뭐,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뭐 써놓고요. 이 컴퓨터에서는 암호를 해제할 건지, 아니면은 이 컴퓨터도 암호를 설정할 건지를 묻는 부분인데, 이거 체크를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암호를 안 묻는 거죠. 저는 무조건 암호 묻도록 설정하고, 그 다음에 암호 설정 버튼 눌러야 됩니다. 이걸 누르면은 암호가 설정이 돼요. 이제부터는, 지금 암호 제거라고 지금 되어 있죠. 지금 암호 제거하는 부분이고, 이제 닫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외장하드를 분리했다가 다시 다른 PC에 연결한다거나 이 PC에 연결시켜서 껐다 켜면은 암호를 처음에 묻도록 돼 있고요. 지금 이게 바로는 안 뜨는군요. 지금 보면 이건 제가 따로 글로 올려놨는데 껐다가 다시 연결시키면은 보안 드라이브만 딱 보이게 되고 그 보안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다 실행시키고 암호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야지만 암호가 해제가 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암호를 만약에 없애버리려면 암호를 입력을 하고요. 암호 제거해서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아래쪽에 보안 설정 업데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야 됩니다. 여기서는 엔터를 아무리 눌러도 안 넘어가요. 진행이 안 돼요. 그냥 닫아버리면 그냥 닫히고. 처음에 이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암호 제거해서 이걸 입력을 하고 보안 설정 업데이트 버튼 누르면은 암호가 제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WD 드라이브 유틸리티. 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실행시키면은 드라이브 유틸리티가 뜨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브 상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스마트 상태가 통과했다고 뜨고요. 이것도 이제 드라이브 스캔하기 위해서 이제 빠른 스캔이 있고 정밀 스캔이 있습니다. SSD 같은 장치도 이런 점검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게 있네요. 설정에 들어가 보면 이걸 좀 쓸만한데 설정에 보면 절전 타이머를 켜기가 돼 있고 지금 시간이 30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30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외장 하드가 절전이 됩니다. 전원이 모터가 동작을 정지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시간은 선택할 수 있는데 10분, 15분, 30분, 45분, 90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더 선택은 안 되도록 돼 있고요. 근데 이 시간을 너무 짧게 잡는다고 해서 좋을 건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자주 구동됐다 꺼졌다 반복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 기본값 30분 정도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ED 설정은 그 단자 부분 측면에 LED가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빛이 뭐 밝진 않지만 그 빛이 불편하다면 끌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브 지우기에서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만약 지우고 싶을 때쓸수 있는 거고요. 물론 직접 포맷하셔도 상관없긴 한데 그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은 필요한 프로그램은 WD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 파일만 따로 남겨놓고 복사를 다른 데 해놓고 포맷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옮겨도 되겠죠. 드라이버 치우기 할때 포맷은 NTFS로 기본으로 포맷되어 있는데 EXFAT로 포맷도 가능합니다. 호환성 위해서는 EXFAT로 포맷하시는 게 좋고 성능 위해서는 NTFS도 좋습니다. 이거 선택하고 체크하고 드라이브 지우기 누르면 그냥 다 지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쓸만한 기능이 이제 그 소셜 백업은 보여드렸는데 WD 백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장 하드를 쓰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제 PC가 뭐 자주 뭐 예를 들면 뭐 다운된다거나 뭐 멈추거나 해서 자료를 날린 적이 많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외장 하드로 백업하고 싶다. 근데 그 계속 수시로 백업하는 게 귀찮죠. 예, 그 백업하고 분명히 어제 백업 해놨어야 되는데 만약 깜빡하고 안 했는데 하필이면 오늘 보니까 이제 부팅이 안 된다거나 파일이 날라갔다면 손해일 겁니다. 그럴 때 WD 백업에서는 백업을 시간과 일정 뭐 그런 거 정해서 백업이 가능해요. 일정 편집은 매 시간 또 매일 매월 백업이 가능하고요. 매 시간에 놓으면 이제 시간 별로 계속 백업 한다는 거죠. 물론 파일이 동일하면은 백업이 안될 거고 파일이 바뀌면 이제
옮겨 오게 됩니다. 지금 백업해서 바로 백업도 가능하고요. 백업 편집에서는 이제 그 어느 폴더를 백업할지를 지정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기본으로는, 아, 이건 제가 체크한 거고, 그 내문서 관련된 부분에 체크가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다른 드라이브에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프랩스 이거 체크해서 이렇게 체크를 이렇게 두면 이 폴더들을 백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계속 자동 백업하게 되죠. 백업되고 난 거는 이제 뭐 직접 뭐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복원을 누르면 다시 가져와 쓸수 있습니다. 보통은 문서 파일을 백업할 때 자주 쓰게 될것 같고요. 이걸 해두면, 예를 들면은 매 시간마다 백업은 너무 자주 하는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매 일마다 뭐 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씩 백업하게 해놓으면 중요한 파일이 날라갔을 때그 전에 이제 백업된 게 있는지 확인해서 복구가 가능할 겁니다. 여기 있는 기능들은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앱에서 또 쓸만한 게 이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네, WD 디스커버리 들어가 보면 지금 이렇게 창이 뜨고 보면 아래쪽에 보면은 뭐 연결시킬 수 있는 뭐 참고하라고 하는 듯한 그 이미지들이 여러 개 있어요. 보면 아크로니스 트루 이미지도 있고 뭐 다른 뭐 미디어 기기에 뭐 자동 연결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도 이게 떠 있네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연결시켜서 사용해 볼 만한 거가 있다면 써보셔도 되고 아니면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네, 지금 이 기능들이 전부 다고 지금 이 내용에서 이제 이앱 자체도 이제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게 될 텐데 이제 뭐 기능들이 좀더 좋아지게 될 텐데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업데이트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되고요. 네, 지금 여기 보면 평가하는 게 보이네요. 지금 보면 기본 설정, 교육센터, 뭐 사용 설명서 있는데 다 한글화 돼 있어서 뭐 어렵지 않게 쓸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네, 지금 백업 기능 같은 거는 이제 외장 하드를 쓰시는 분들이 외장 하드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 기능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능은 다 소개해 드렸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네이버 포스트에 내용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WD 네, 외장 하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